coming back means reliving everything again, like it's the first time. The feeling's intense. Things once taken for granted now are savored. Life will be full of possibilities again. That's what I felt. And that's what you will feel. Take it from me. I'm astronaut Daniel Leavis, and I know what it's like to be isolated from the world. 오늘은 글로벌 다국적 프리미엄 주류 기업이죠. 디아지오의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조니 워커의 최신 광고를 봤습니다. 작년 증류주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순위를 봤더니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중국 기업들이 차지했고 조니 워커는 약 4조 4천억 원의 브랜드 가치로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니 워커는 창업자 존 워커가 1820년에 설립하여 작년에 2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광고의 키워드는 바로 metaphor, 즉 은유적 표현이죠. 지구로 향하는 수많은 우주선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보통 우주 탐사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멀고도 가장 험난한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우주선들 안에는 한 명 또는 두 명의 소수 인원만 있고 절대 다른 우주선의 인원들과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황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서로 격리되어 있는 인류의 모습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대기로 진입할 때 극한의 온도를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인류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죠. 이 광고는 한 가지 현상을 모티프로 삼고 있는데 바로 오버뷰 이펙트입니다. 오버뷰 이펙트란 작가 프랭크 화이트가 그의 저서에서 쓴 용어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큰 그림을 보고 난 후에는 가치 간의 변화가 일어남을 뜻하죠. 보통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다녀온 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하고 인류애를 중시하는 것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600명이 조금 안 되는 인류가 우주를 경험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들과 같은 우주 비행사의 경우 완전히 고립된 많은 시간 속에서 우주를 체험함으로써 초월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조니 워커는 우리 모두가 현재 그들처럼 우주를 떠돌고 있다고 표현했네요. 장시간 격리된 생활을 하며 기존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통해 머지않은 훗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땐 우주 비행사와 같이 좀 더 나은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그동안 중요성을 몰랐던 일상에 소소했던 순간들, 친구들과의 대화,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감정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나사의 우주 비행사였던 존 데니 올리바스가 직접 나레이션에 참여합니다. 실제로 우주를 두 번 다녀온 그의 목소리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위안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안겨준 광고였습니다. 광고 퀄리티가 의외로 높은 업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주 업계인데 보통 스피릿 또는 리커라고 부르죠. 근데 왜 양주 브랜드의 광고들이 퀄이 좋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격대가 있는 만큼 맥주 브랜드들의 마케팅과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류 업계에 속하긴 하지만 맥주 브랜드들이 매스를 대상으로 맛과 가격을 무기로 판매 마케팅에 초점을 둔다면 양조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소수를 대상으로 장인 정신과 가치를 무기로 소비자가 열망하는 브랜드로 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광고들을 일컬어서 있어빌리티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말 그대로 브랜드를 있어 보이게 만든 어빌리티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무도 안 쓰고 쓰면 오히려 꼰대 느낌이 나죠? 그냥 달리 생각나는 표현이 없어서 쓴 거니까 어디 가서 WLDO가 가르쳐줬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튼 오늘은 광고를 더욱 있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메타포를 적절히 버무린 조니 워커의 최신 광고를 보셨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밤새 술을 마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